근데 그 다음이 신경향. 애들이 이렇게 따지는 애들이 든다. 요즘 안 들어요. 네. 그쵸? 네. 어, 왜 그럴까? 제가 실습을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제 대청소하는 날, 저도 탕, 그, 바닥도 그 탕 닦아야 되는데, 뱅으로 컷을 쫙 긋고, 21, 22, 23, 24, 25, 26. 애들 다 나눠주고, 자, 봉사활동 한 시간 받으니까. 하자. 어. 질문 있는 사람하고 쓸데없는 질문했어요. 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? 나 쏠다. 아 이거 어떡해. 근데 아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. 여긴 성공했어. 근데 또 금방 되돌아서는 이런 애가 또 나타난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두 분 선생님 이렇게 두 분 선생님들께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.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상황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야. 좀 뒤에 앉은 요즘은 또 야 인마 이런 말도 못해요. 이제 큰일 났어요. 아동 그 무슨 뭐? 그것 때문에 입 닫어 이랬는데 가혹행위를 우리 입 닫어는 그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. 아동 학대되는 거. 그냥 자라게나 좀 경어를 써야 되는 세상이 돼. 너 임마! 이러면 안 돼. 어? 까칠한 엄마 만나면 고소당해. 근데 옛날 시절엔 통했지. 야, 임마, 너희는 나와. 그랬더니. 저 지금 바쁜데요?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. 손이 나가라. 그랬더니 손이 나가는 그 순간 연금이 날라가. 어, 내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시간 나면 나와. 정말 저도 끝이 사는데 교실 안에서 싸우면 안 돼. 그럼 백전백패예요. 왜냐하면 당신하고는 1년 만나지만 내 얘네들하고는 평생 만나는데 내가 쪽팔린 게 당신한테 질 수 없다는 바보야 교실에서 싸움.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남자애들에게 남자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은 배틀그라운드 총이에요. 열쇠고리인데 원래 이렇게 큰 총이 있어. 근데 지난번에 갖고 오다가 공항에서 걸렸어. 아~ 어, 총이란 총은 안 된다니까. 이것도 보여줬어. 장난감인데요. 기내에서 꺼내시면 안 됩니다. 아, 꺼내서 뭐 했어, 이거를. 미쳤냐, 내가 이거. 두 분들 합의 보시면 드리겠습니다.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야. 어, 형님은 어디 하실 거야? 묻고 선생님 답하시는 거야.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. 예.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. 정답을 찾자는 거 아니에요. 자,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.
이거는 내가 할 건데 이렇게 내가 오시면 돼요. 그럴 리가 없을 거야. 1학년 3반 상경이 아까 똑같이 선생님이 왔어요. 여기에 수업을 안 했어. 왜요? 왜 우리 반 쓰러진 거예요? 왜요? 우리 반 거라. 오디오 같아요. 응? 소리가 나. 아. 합의를 보신 분, 아 두 분, 네. 그럼 두 분께 역할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자, 한 학 누가 학생 하시겠어요? 학생, 교수님, 네. 이렇게 연수 가실 때. 혼자 말하면 힘들어. 이렇게 실습을 자꾸 시켜야 돼. 또 선생님들도 아 실습이 뒤에 당겨서 참 좋았다. 자,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? 레디 액션. 시작. 레디 액션. 선생님은 뭐 할 거예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선생님은 학생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이치는 여러분들에게 청소할 구역을 이렇게 아. 네, 1번부터 이렇게 문화를 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팽팽히 치는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여러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가지고 누구는 선택활동을 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. 따로 여러분만 선생님의 부사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지 말한다. 아, 뭐 하나 오셨을까? 아 지금 이 나는 이거 역할 준비하느라고 이미 내 역할만큼은 다 했다. 어 맞는 거잖아. 네. 낚이지 않아서 축하드립니다. 정색하면 지는 거다. 그렇지. 낯선 행동을 보고.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수시로 정색을 하게 되는데 핫버튼을 탁 눌러. 저는 집사람 뭐 비난하는 걸 그때 제 핫버튼이에요. 거기가 눌려지면 그냥 꼭지가 확 돌아. 그 수시로. 근데 그래서 정색하고 막. 이럴 때 옛날에는 선생님들 중에 실제로 교사연수를 가서 가장 많은 답이 선생님은 감독해야지. 예전에. 네, 근데 그러면 바로 애가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? 그리고 여긴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. 교무실은 왜 우리가 해요? 더러워서 이 직업 못해 못해. 심하겠다. 근데 그렇게 따지는 애들 그 속내를 싹 들어보면 예구조가 세상은 공평한 곳이다 불공평한 곳이다 불공평한 곳이다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래서 담임이 어디 할까를 물어보는 이유는 뭘 확인하고 싶어해?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발 그 아이는 체험학습 뭐 봉사활동 가는데 어떤 애는 올림픽공원 가고 그 반은 어린이 대공원을 갔어요. 근데 거기서 전철로 치면 한정거장인가가 더 많아. 어린이 대공원이 아 시발 우리 재수 그냥 우리만 이렇게 먼데 간다. 그게 다 뭐야. 억울한 거야. 자 이런 애들이 나타난단 말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첫 번째 방법. 쌩 깐다. 못 들은 거야. 왜냐면 그 대목에서 애들은 저 새끼 또 지랄한다. 애들이 근데 거기에 낚여.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지금 이 시기에 얼굴들이 아니야. 잘 안 낚일 거야. 근데 우울하면 가서 낚여요. 약간 우울하. 그래서 자기를 통제를 잘 해야 돼. 급하면 상담도 받고
저도 약물 치료. 어머니 통제가 안 되지? 그럼 누굴 통제해야 돼? 날 통제해요? 집사람도 상담받고. 이렇게 된 법칙이 따지는 거 속이 없지. 어머니께서 껌껌 따질 때, 이 아이가 뭐 하다? 우울하다. 반복합니다. 산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가 먼저 얘기를 해요. 상담할 때 주의할 거, 본전 빨리 빼려고 하지 말자. 그럼 뭘 사주고 바로 결론 얻으려고. 그러지 마세요. 그냥 밥 먹자. 그럼 나 이렇게 서로 신뢰가 쌓이면 줄줄이 다 풀어요. 저는 걔가 엄마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. 왜 주민등록증을 왜 갖고 다녀? 두 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간다. 그런데 할머니하고 살고, 할머니,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는데, 할머니가 작년에 급성 췌장암으로, 급성 췌장암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. 이 아이 입장에서 세상은 어떤 거예요? 불안 지르는 게 방황 안 하는 게 잘 아닌 거지. 지지리도 참 좋은 일이 되지.